우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부자 될 확률이 높죠. 이 한 나라가 잘 되려면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외부 환경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는 내부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게 전부 안정이 되고 좋아야 되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려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다가 한 나라가 흥하지 않아요. 그럼 한국의 외부 환경은 좋으냐? 아주 좋습니다. 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보려면 경제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한국을 아시려면 반드시 세계 속에서 한국을 쳐다보는 슬기로운 눈이 있으셔야 돼. 세계는 대강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북미 남미잖아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조국 한반도 그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잠수함 커져요. 조그맣게 그리는 게 더 힘들어. 다 그렸어요. 이것도 남북으로 이렇게 뚝 잘라졌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20km죠? 신의주에서 제주도까지 1100km예요. 70%가 산인데 산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사랑스러운 조국의 꼬라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안에서만 여러분 젊은이들 살라고 그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때려주기에도 부자 나올 확률이 적죠. 근데 우리나라 외부 환경이 좋으려니까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걸 세계화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230개 나라가 여러분들의 운동장의 놀이터고 경제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지난 해말로도 1조 달러의 무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 있잖아요, 밖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운동장이다. 이렇게. 영국, 예? 여기 일본, 나올 때마다 욕먹어 이거. 어떻게 독도가 지네 땅에 주민세는 우리가 계속 내고 있는데 말이야. 전 세계는 230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전부 선진국, 강대국, 잘 사는 나라 가길 원하는데 실제로 선진국, 잘 사는 나라 간 나라가 20나라고 우린 현재 22등까지 치고 왔으니까 여러분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네들이나 선배님한테 늘 감사해야 돼. 근데 이게 앞으로 202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15년 안에는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우리가 7등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그 시대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20개 나라가 선진국 가는 방법은 그 나라 안에 두 개가 다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두 개 다 없으면 절대 못 가. A 아닌 B예요. A가 뭐냐? 이게 지하자원이에요. 대한민국에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대답해. 없다. 여러분 입고 계신 옷 중에 국산 원료 하나도 없어요. 거의 100% 다 수입해요. 원료가. 우리나라 먹거리의 73%가 해외에 의존되어 있는 거 아세요? 우린 지하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하자원을 갖고 선진국 간 나라가 20개 나라 중에 8개밖에 안 돼서 우리가 희망을 얻어. 12개가 바로 B를 가지고 왔어, B. 이게 바로 인적 자원이야. 이렇게 우리 지식 기부 콘서트 N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간 나라가 12개가 있어요. 일본,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벨기에,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지. 우리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가죠. 그 녀석들도 갔는데 우리가 왜 못 가고 있어? 그런데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외부 환경의 변화가 좋아야 되는데 그걸 밀어제끼는 국운, 나라의 운마저도 아주 좋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자, 세계 속에